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사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본문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구는 이렇게 determiner와 verb로 구성되고 동사로 구성되고 determiner는 현재 아니면 과거입니다. 현재 아니면 과거고 현재는 주의해야 될 점 현재는 모양이 없습니다. 그 모양이 없는 determiner가 되는 거죠. 그래서 determiner의 종류를 또 설명할 텐데 그 전에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구에 포함되어 있는 형용사 이것을 위에 명사구에 있는 형용사 뭐 beautiful, 뭐 pretty, excellent 같은 형용사와 구별해서 동사구에 있는 형용사들을 우리는 조동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동사 굳이 이제 구별을 시킨 거예요. 용어를 앞으로 이제 동사구의 형용사를 조동사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명사구에 있는 조동사와 구분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자, 종류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미래 완료 진행 수동입니다. 미래 완료 진행 수동. 이것을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미래라기보다는 태요 태. 태를 보자.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때깔? 때깔 난다. 예, 때깔 난다. 때깔이에요. 태는 때깔. 때깔입니다. 때깔이 정확히 우리나라 표준말이라는 건 모르죠. 때깔이고 그 종류를 적으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때깔인데 will, shall, can, may, must, ought, ought to 뭐 이런 것들이 다 태를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그리고 완료 조동사도 있죠. 완료 조동사는 have, 자기, en. en은 이제 우리가 동사의 과거 완료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pp라고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상습 관용적으로 en을 씁니다. 표준적으로 em이 맞아요. 그리고 진행은 bing. 이거 수동은 ben입니다. 그러니까 조동사의 종류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형용사입니다. 이것들은 이게 형용사의 특징이 뭐예요? 형용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하나가 올 수가 있고 두 개가 올 수도 있고 세 개가 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형용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조동사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뭐 서너 개, 두 개, 세 개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조동사의 특징 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또 몇 번 해야겠죠? 오, 잘못했네요. 잠깐만 이것만 이렇게 합쳐서 책을 만들겠습니다. 조동사의 특징은 1. 올 수도 있을 수도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두 번째, 네. 만약에 하나 이상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이상, 둘 이상이라고 해야겠군요. 둘 이상 있을 수도 있다. 3번, 있다면 반드시 태, 완료, 진행, 수동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조동사의 특징입니다. 조동사의 특징. 이거는 뭐 여러분이 저도 혹시 적는 사람 있으면은 적지 마세요.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웹에서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시면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공유를 걸어 놓았으니까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 문서를 다운 받을 수도 있고 뭐 다운받아서 저 여러분들을 계정에 구글 계정이 있다면은 구글 계정 당연히 있겠죠. 있다면은 그 계정에다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적거나 옮기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이 조동사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
그게 이제 컴플멘트를 가진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이제 얘기하고 이 문법은 대충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 남은 게 뭐냐니까 determiner입니다.